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임신 12주인 아내와 함께 백화점 가는 중입니다. 근데 백화점에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아요. 차가 쭉 줄이 길고 한 대 빠지면 한 대 들어가고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가 주차장에 들어가려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20분 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이제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주차장 입구가 보이네요. 그런데 앞차가 왜 왼쪽 깜빡이 켜죠? 앞차는 포기하네요. 너무 기니까, 줄이 기니까. 여기서 또 얼마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네, 앞차 가요, 그냥. 이게 뭐야?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시죠?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길로 들어오려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 아내가 아 좀 끼워드려 그랬는데 운전이 장난인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제 야가 뭐야 그러면서 반말했다고. 네, 저쪽에 상대 차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조수석에는 할아버지. 그리고 운전석에 계신 분도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세 드신 분인 거 알았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손만 보였대요. 뭐야! 소리 지르고 그때 보니까 할아버지더래요. 근데 트롤에서 내가 안 껴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막 밀어붙이길래 그래서 운전이 장난이야! 그래서 반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반말했다고 그때부터 거기서 두 분이 내려가고 막 그냥 내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그 창문 열고 있을 때 안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안전벨트 막 흔들면서 목도 가격하고 그리고 목에 상처도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요, 연세 드신 분들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투표해 본다는 건 또 좀 그런데 한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말을 하다니 그건 잘못했지 라는 견해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새치기 하려다가 새치기 미수에 그쳤으면은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빨리 가지. 거기서 오히려 그렇게 막 욕설하고 그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잘못했지.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다섯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보죠. 공개되면 저도 반말하고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겠지만 그냥 나이로 밀어붙이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된다는 마인드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이 많다는 거 처음부터 아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엔 몰랐고요. 손만 봤어요. 처음에 소리치고 뭐야 소리치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할아버지 얼굴 봤습니다. 그리고 안 비켜주려고 앞차량이랑 간격을 좁히는데 유지하려는데 사고 낼 듯이 그냥 밀어붙이길래 그 소리 한번 더 뻑 질렀어요. 네. 두 번째는 연세 드신 분인 거 알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검은 차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운전하다 왜 남의 피해 보는데 이 사람도 사람 언제 그만? 왜 그 억지로 껴들어 사고나게? 운전할 때 까불어 온다! 오빠 일단! 일단 끼워드려! 어디 씨! 아저씨! 나 미안해가지고 손을 내밀고 사고를 했잖아! 그럼 나도 그래야지! 진짜 가지마! 나 가는 거야!
연세 드신 분이 새치기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새치기 하려고 한 분한테 소리를 빽 질렀고요. 처음에는 상대편 얼굴은 못 봤고 나중에 보니까 연세 드셨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소리 질렀어요. 반말로. 그랬더니 앞에서 막 그냥 나이 어른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잘못한 정도를 과실 비율로 따진다면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사고는 아니지만 그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잘못을 따질 때 몇 대 몇일까요? 라고 투표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엄청 많아요. 2,658개. 아이고, 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새치기 차 때문에 우라가 치민 적이 있다. 또는 마음으로도 저 집 해주고 싶다. 예. 그런 글도 있었고요. 아이고, 동감합니다. 673개.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나. 손 내밀고 깜빡이 키면 다 비켜줘야 되나. 어른도 어른답지 않으면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그게 권리인 줄 아나. 나이를 떠나 얌칫하지 말자. 논점은 새치기인데 나이로 리을하네. 하하. 댓글들의 대체가 그 새치기 하려던 분들이 나쁘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저기 이거는 몇 대 몇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개인 의견이에요. 저는 두 번째 연세 드신 그래도 한 70 넘어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처음에 소리 질렀던 건데 두 번째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저도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도 꼰대 좀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이게 진보냐 보수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전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변호사, 생각이 고리타분하네.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70.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가 30.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요, 부인이에요, 부인. 아이, 끼어드려, 그냥. 그래, 옆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아이,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막 나중에 울먹이고요. 저는 그 부인이 천사입니다. 진짜 블박차 운전자분은 천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혹시, 아유,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한테 그렇게 동방예의 주기 위해서 그건 안 되지. 아무리 새치기를 하더라도 혹시 젊은 분한테 좀 젊은 분이 더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치기 하려던 연세 드신 분들이 100% 잘못이다가 81%입니다. 둘 다 똑같다가 8%. 블박차 운전자가 오히려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1.몇%네요. 2% 간대요. 한 1.5% 될까요? 아이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 제일 적네요. 블박차 운전자 30 내 40. 30%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제일 적네요. 이렇게. 어르신들 100%가 제일 많고요. 저는 요 30%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제일 적고요. 만일 긴급한 상황이고 어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줄을 쓴다. 근데 긴급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긴급한 뭐 그런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쭉 20분 줄었는데 그냥 쑥 들어오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화가 나죠. 공항에서도요. 계속 쭉 줄 서 있는데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요. 비행기 놓칠까 봐. 비행기 지금 늦어져 뭐 어떻게 수속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짐은 실었어요. 짐은 실었는데 사람이 안 왔을 때 그럴 때 예외적으로 먼저 태워줍니다. 그럴 때 양해 구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비행기 시간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양보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짐이 실려 있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 비행기가 못 떠요. 그 짐에 폭발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승객이 안 오면요. 그 짐을 내리고 뜨는 것이 원칙입니다. 줄 쓸 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차 탄 게 아니라요. 쭉 줄 서서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면 아유 어르신 앞장 서시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자동차가 쭉 줄 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다 손 내밀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건 진짜 끼워주기 싫죠. 끼워주면 오히려 뒤에서 욕하겠죠. 네,
이번 그 설문조사는 단순한 몇대몇이 아니라 질서. 질서가 법입니다. 질서가 순서대로. 물이 흘러내려갈 때요. 돛담배 띄워보세요. 아니, 돛담배 종이배 띄워보세요. 그럼 물이 잔잔하게 흘러갈 때는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가끔은 회오리 칠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회오리 칠 때. 그런 거는 뭔가가 격동이 있었다는 거죠. 격동이나 사변이 없이 물이 흘러갈 때는 앞에 띄운 종이배가 먼저, 뒤에 종이배가 다음에 물이 흘러가듯이 잔잔하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그게 법입니다. 몇 대 몇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